350 하나, 110 블랙 하나, 160 화이트 하나, 6인치 블랙 하나로 꿀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6인치 링크는 펌프로 불어서 왕복 3번 정도 불었고요. 대략 한 5인치 정도 크기로 불었습니다. 매듭은 지워주고요. 꼬리 쪽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모양은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꿀벌이 머리가 될 거고요. 다음은 절반 정도만 잘라서 쓰겠습니다. 뒤에 남긴 부분은 꿀벌의 침이 되는 자리가 될 거고요. 꼬리 부분과 몸통이 될 수 있는 길이만큼의 가물만 만들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16cm 정도 가물로 만들었습니다. 6인치와 함께 매듭을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60 블랙은 상기로 불어줄 거고요. 160 블랙에서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6인치와 350을 연결한 자리를 돌려줍니다. 있는 상태에서 길이를 확인하고 꼬아준 후 잠깁니다. 그리고 작은 방울을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2.5cm의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고 이어서 작은 꼬지복걸이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350을 둘러서 꼬투북고기 방울에 담가줍니다. 두 번을 둘렀고요.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2.5cm 방울 하나 만들고 꼬지복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한 다음 350을 둘러 꼬지복고기 방울에 담그겠습니다. 나머지는 잘라서 정리합니다. 꼬지꼬기 방울도 안쪽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한옥을 살짝 힘을 줘서 아래쪽을 상하게 만들어주고요. 다음 160 화이트를 이용해서 날개를 만들겠습니다. 약 12cm 정도 방울을 만들고 그 방울을 돌려 조리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같은 조리방울을 하나 더 만들고요.
같은 3cm 방울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잘라 정리합니다. 레드들은 정리하겠습니다. 방울들은 고리방울 사이에 넣어서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날개를 앞서 만든 몸통의 중간 꼬집어뽑기 방울에 걸어줍니다. 네, 시트지나 지금 전기 테이프 노란색을 이용해서 꼬리 라인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눈 스티커나 시트지를 이용해서 눈도 붙여주면 됩니다.